안녕하세요. 무지개 색연필 짜란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산타 접기를 이용해 알록달록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를 함께 만들어봐요. 준비물은 단면 색종이 8장, 풀 또는 양면 테이프, 산타 얼굴을 그려줄 도구가 필요해요. 준비물 준비되셨다면 함께 만들어봐요. 이번에 짜란쌤이랑 함께 접을 산타 접기는 8개의 산타를 접어서 이어붙여서 알록달록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가 만들어지는 종이접기예요. 그래서 짜란쌤은 산타 접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린 후에 8개의 산타를 이어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산타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세모를 3번 접어주세요. 1번, 2번, 마지막으로 1번 더, 3번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3번 접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가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 세모 부분을 세워주세요. 세워주셨나요? 두개 중에 하나만 세워주시면 돼요. 이 세워준 세모 안에 손을 끝까지 쭉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 볼록한 부분 있죠? 이 볼록한 부분을 꾹 눌러서 네모로 변신시켜주세요. 짜란! 네모 변신됐나요? 이제 반대쪽도 네모로 변신시켜줄게요. 뒤집어서 세모를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처럼 세워주셨나요? 세워주신 후에 이 세모 안에 손가락 끝까지 쭉 넣어서 볼록한 부분 밑으로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짜란! 사각주머니 완성됐어요. 자, 위에 부분에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열리는 부분을 밑에까지 쭉 내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모두 색깔이 똑같은 색이 나오죠? 그러면 맞게 접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밑에 접은 부분을 위로 선까지 쭉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주실 건데요. 선이 이쪽 선에 맞게 쭉 올려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셨나요? 그러면 모자 밑에 부분이 완성됐어요. 이제 모자 윗부분을 접어줄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리는 부분 안쪽으로 접어줄 거라서 한쪽 면을 먼저 오른쪽으로 넘겨주신 후에 중간선에 맞춰서 오른쪽 콧갈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꽃갈 모양 되셨나요? 자, 이렇게 꽃갈 모양 한쪽 만드셨으면 한쪽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넘겨주신 후에 중간선에 맞춰서 넘긴 부분만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 하신 후에 다시 아까랑 똑같이 한 장 넘겨서 처음의 모양으로 돌아와 주세요. 짜란! 이제 모자가 완성됐죠? 그 다음 이 밑에를 해줄 거예요.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선까지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죠? 이렇게 접어주신 후에 밑으로 계단 접기 해주세요. 짜란! 다 완성됐어요. 이제 눈이랑 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짜란쌤은 이렇게 눈 스티커랑 매직을 이용해서 산타 얼굴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짜란쌤은 여기 귀여운 눈을 이용해서 산타 눈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다른 쌤처럼 눈 스티커가 없는 친구들은 직접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매직을 이용해서 코를 동그랗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짜란! 짜란쌤은 이렇게 귀여운 산타가 접어줬어요. 이제 산타 8개를 접은 후에 붙이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짜란! 짜란쌤은 미리 접어놓은 8가지 산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이렇게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색깔을 이용해서 접었지만 크리스마스색, 빨강 4개, 초록 4개를 접어서 패턴으로 하셔도 아주 예뻐요. 짜란쌤은 빨간색을 중심으로 이어서 붙이도록 할게요. 먼저 빨간색 산타 양쪽에 풀칠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도 풀이 들어가도록 풀칠해주세요. 이렇게 풀칠해 주셨죠? 따란쌤은 오른쪽에는 주황색을, 왼쪽에는 보라색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산타 옆에 있는 부분이 안으로 쑥 들어가도록 쭉 밀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셨죠? 이제 보라색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하얀색 부분을 쭉 끝까지 넣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3개가 이어졌죠? 이제 주황색 옆에 노란색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흰색 부분에 풀칠해주시고요. 다음에 노랑을 쭉 끝까지 넣어서 붙여주세요. 다음 연두. 이렇게 하시면 여기 한 자리가 남잖아요. 한 자리 남는 거는 양쪽에 풀칠을 해주시거나 또는 여기 하나 남은데 양쪽에 풀칠을 해주신 후에 붙여주셔도 돼요. 짜란쌤은 하나 남아있는 산타 흰색 양쪽에 풀칠을 한 다음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밀면서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짜란쌤은 이 중간에 별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별 접기는 전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꾹꾹 별까지 붙여주면 짜란! 알록달록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 완성이에요. 짜란쌤이 만든 크리스마스 리스는 무지개색을 이용해서 접었지만 친구들은 다른 색을 이용해서 접으셔도 되고요. 짜란쌤처럼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을 이용하셔도 아주 예뻐요. 짜란쌤이랑 산타 접기도 해보고 크리스마스 리스도 만들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더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